하나, 둘, 셋. 네, 안녕하세요. 삼성전자 투수 권우준입니다. 좋았던 기억보다는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아가지고 몇몇 선수들은 막 울더라고요. 그냥 뭐든지 그냥 지는 게 싫어요. 그냥 그때 그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. 아, 오랜만에 작년 여름부터 머리를 한번 길러봤는데 곱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머리가 지멋대로 너무 날려가지고 자꾸 운동하는데 걸리적거려서 그냥 호텔방에 들어가서 그냥 밀어버렸어요. 뭐 다른 계기는 없고 그냥 너무 답답하더라고. 아들들이 자꾸 머리 짧게 자르지 말라고 하는데 자르고 얘기했죠. 그냥 잘랐다고. 영상 통화하면서 보고. 아들들도 잘라주고 싶은데 아들들은 또 머리 기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엄마도 머리 조금만 자르면 뭐라 하더라고요. 기억이나 그런 기억이 남는 게 있으신지? 일단 오키나와 처음 왔을 때 2004년도 선동열 감독님 수석 코치님으로 처음 오시고 그리고 하나마스 트레이닝 코치님 계실 때 어렸을 때는 프로 오면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뭐 지금 여기 계신 뭐 코치 정현호 코치님이나 오승환 선수, 유성환 선수, 2004년도에는 물론 오승환 선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훈련을 많이 했고 그 어느 팀보다도 선수들이 그 운동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게 정말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 선수들과 같이 그렇게 함께 훈련했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 여기도 한 17년 정도. 18년 정도 온것 같은데, 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항상 편해요, 오면. 예. 너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만큼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편하고, 또 시즌을 준비하는 이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장소보다는 조금 애정이 가는 그런 이 아카마 야구장인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있잖아요. 한 6년 뭐 이렇게 팀 훈련 같이 하는 것만 오래됐지 뭐 항상 겨울에도 자주 만나고 또 승환이가 일본 팀에서 뛸 때도 뭐 괌에서도 훈련 같이 했었고 또 오키나와에서도 또 같이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배울 점이 많은 선수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그거는 항상 느끼고 있었고 지금도 승환이가 운동하면서 올해도 같이 와갖고 승환이하고 1월 달에 같이 운동하면서 저도 몸 상태가 되게 많이 올라왔었고 항상 훈련을 하다 보면 혼자 하기가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같이 하면 의외로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훈련도 더잘 되고 또그 선수들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. 저 사람한테 지기 싫다는 그런 마음. 승환이하고 하면은 승환이는 항상 저보다 모든 게 월등하니까 뭐 1월 달에도 그걸 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몇년 동안 웨이트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또 하면서 또 좋아진 것도 또 느꼈고 저 선수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. 지금 승환이도 이제 올해 벌써 39인데 몸 상태 보면 거의 뭐 20대 초중반 선수들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워낙에 좋고 또지 관리를 또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니까 저하고 틀린 점들이 그런 것 같아요. 아, 그때는 뭐 갑자기 뭐 정해진 것도 아닌데 우승하고 나서 잠실 야구장에서 선수들, 관중들한테 인사하면서 갑자기 이제 관중들이 선수들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그한 사람씩 나와서 춤을 추게 된 건데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지,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그 개그 프로에서 맞박이 춤이 한참 유행할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영수하고 그걸로 한 번씩 춤으로 장난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영수가 하자 그래서 같이 나갔지. 같이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함성 질러주고 이러면서 업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바가 돼서 누가 또 수건을 떠내줬어. 그래서 그게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. 근데 나는 그때 뭐 별로 창피하고 그런 거못 느꼈는데 나중에 그런 거 이제 짤돌이 돌면서 이상한 거에 갖다 붙이고 뭐 이러면서 아, 내가 조금 경솔했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지. 근데 뭐 창피하다는 생각은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게 그렇게 창피한 행동이었나? 본인 등판했을 때 제일 짜릿했던 순간은 언제세요? 2005년도 두산하고 시리즈 할 때,
그게 3차전이었던 것 같아요. 1대0 원아웃 3루에 올라가서 이제 선두 타자 김동주 선배 볼넷 내주고 그 다음에 홍성은 안경에 삼진 잡았을 때 그때 이제 뭐 세레모니 하고 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뭐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왔던 것들이죠. 기뻤던 순간은 그거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도 2004년 시리즈 아쉬움이 많으니까 더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제일 오래되고 그때 제일 어렸을 때인데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.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막 해서 어떻게든 결승까지 코리안시까지 올라가서 9차전까지 가는 동안에 정말 힘들었어요. 근데 그 경기를 또 9차전까지 가서 지고 나니까 시합이 끝나고 나서 호텔 들어갔는데 아 몸이 움직여지질 않더라. 그리고 또 그날 비도 또 엄청나게 왔었고 몇몇 선수들은 막 울더라고요. 나는 눈물은 안 나오더라고. 열이 받아서 막 화는 나는데 눈물은 안 나오고 몸은 엄청 피곤했었어요. 아, 아직까지도 생생한 게 마운드에서 디디면은 물이 이렇게 튀었 정도였으니까 그때도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그때 우승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05년, 6년 우승한 거고 어떻게든 뭐 저희가 훈련한 만큼 보상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.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팀들은 우리 투수들 훈련량 못 돌았을 거예요. 그냥 뭐 선동준 감독님하고 하나마스 코치하고 같이 훈련할 때 그 훈련량은 감독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아, 우리하고 할 때가 우리 선수들을 투수들하고 운동할 때가 정말 좋았다. 다른 팀 선수들을 우리 했던 거 시키면은 따라오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는 그걸 다 했거든. 선수들이 그때는 정말 친해갖고 운동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앉으려고 그런 경쟁력이 엄청났어요. 이게 눈에 보여요. 이게 운동을 하면서도 다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. 네, 그런 선수들 만난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야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뭐 이런 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때 만들어진 게 아직까지도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. 그때 시즌을 좀 회상하시나요? 뭐 2011년도 시즌 그렇게 뭐 기억에 확 나는 뭐 그런 시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. 근데 분명한 거는 그때 우리 투수들은 조금 남달랐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심이라는 게 서로 뭐 말은 안 하지만 이 진짜 불꽃이 튈 정도로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게 시합까지 다 이어져요. 만약에 내가 마운드를 가서 공을 던졌는데 아 내가 조금 아 오늘 뭐가 좀 안 좋다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선수들이 보고 있다가 다 얘기를 해줘요. 아 오늘은 어떤 게 조금 전에 비해서 좀 틀려진 것 같다. 오늘은 중심이 빨랐다. 팔이 안 나온다. 뭐 하체 회전이 어떻다. 막 이런 거를 서로 의견들을 갖다가 내고 뭐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 서로 가서 해주고 뭐 정현호 코치님이 항상 계셨지만 항상 가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. 뭐 좀 안 좋아. 아 오늘 형 오늘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형 어때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들이 다른 팀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런 팀들이 하나도 없었어요. 저희 투수들만큼은 진짜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똘똘 뭉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훈련 시합 전에 훈련할 때도 설렁설렁하는 게 없었어요. 항상 뭐 단거리 하나를 뛰어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뛰려고 초재기에서 시합하고 그런 과정들이 그때 삼성의 이제 좋은 불펜을 만들지 않았을까.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코치님 감독님들이 또 계셨고 그만큼 또 믿어주셨고 또 선수들이 또 그 마운드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또 다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선수들이 뭉치기가 쉽지 않죠. 근데 그게 2011년 뿐만이 아니라 2005년, 6년, 4년 그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중고참급 되면서 더 쌓이고 쌓여서 완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.
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. 뭐 구단에 팔을 바쳤다. 뭐 계속 잘할 줄 알았어요.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 우리는 당연히 잘할 줄 알았어요. 그날 저녁부터 막 계속 마음속으로 아 내일 제발 세이브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. 세이브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. 어쨌든 간에 힘들고 안 힘들고 뭐 떠나서 어쨌든 간에 마운드에 서야 되는 거니까 더 많은 시간 마운드에 섰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마운드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을 던져서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